이제 그러면 오일러 베르누이랑 티모셴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일러 베르누이에서는 얘를 여러분들이 그려놓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렇게 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얘를 꾹 하고 쉬었을 때 굽힘이 일어났을 때 유한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중립축은 길이 방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중립축에서 멀어지면은 얘가 이쪽은 압축을 받겠죠. 아래는 인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젓가락 같은 거 쭉 굽히다 보면은 뚝 하고 부러지잖아요. 아래가 인장이 너무 많이 돼서 부러지거나 위가 너무 압축이 되다가 부러지거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을 그리자면은 원래는 이렇게 수직 방향이었는데 수직 방향인데 얘가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에서 굽어지면서 원래는 이면이었는데 얘가 굽히면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 각도가 생기겠죠. 중립축의 수직인 면들인데 걔가 원래는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굽혀졌잖아요. 쉬면서 그러면은 그 각도를 책에서 세타라고 정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그 세타의 값은 뭐가 됐냐면은 곡률은 지워도 되겠다. 가 됩니다. DX는 뭐냐면은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V만큼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세타가 지금 이 면에 대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원래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거고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은 얘가 세타니까 요거랑 얘가 세타고 그러면 얘가 세타고 얘랑 요거 같죠? 얘가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DX로 갈 때 V가 변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DX, X로 갈 때 V 지금 이거잖아요. X로 갈 때 V가 변하는 게 원래는 탄젠트죠. 탄젠트 세타. 근데 세타가 0에 가깝게 작으면 이게 여기 나오죠. 미소 변형. 미소 변형일 때는 탄젠트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고 걔가 그냥 세타랑 같잖아요. 라디안 관점에서. 그래서 DX에서 DV가 세타랑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DX인가 근데? 원래는 이 축 따라서 DX인데? 그러면은 얘가 DX가 아니라 여기가 DX가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세타가 되게 작은 미소변이기 때문에 이거를 DX로 놓든 이걸 DX로 놓든 결과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DX와 DV의 관계식에서. 그래서 이것만 다루는 그런 변형이 보호 이론이 오일러 베르누이 보가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꾹 눌러서 횡방향 힘을 줘서 횡하중을 줘서 얘를 굽혔어요. 그럼 굽혔을 때 중립축에서 각각 부재의 단면들은 다 그대로 중립축에 대해서 수직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중립축이 여기잖아요. 중립축에 대해서 다 수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위쪽은 압축, 아래는 인장이 걸리는 보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냐면은 중립축이 돌아간 각도가 세타로 나오고 걔는 DX over DV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것만 다루는 게 요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일러 베르누이 보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에서 주로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일러 베르누이 보다 라고 딱 정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보는 내용들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따라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티모셴코 보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원래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는 밴딩 있기 전이랑 밴딩 있는 다음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립축은 휘었죠. 중립축 휘었고, 그 다음에 원래 오일러 베르누이에서는 여기에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중립축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게 됐죠. 중립축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고 얘는 원래 각도대로 그대로 서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엔 크게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일러 베르누이 보같이 한번 왔다 가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각각 이런 식으로 각도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얘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쭈르륵 하고 눌러가지고 수직방향 변이가 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수직방향 변이가 변했을 때 세타도 같이 변하긴 변했죠. 왜냐면은 중립축이랑 얘랑 각도가 달라졌잖아요. 중립축이랑 단면이랑 그렇게 돼서 티모셴코 보에서는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굽힘 변형인데 이거 말고 전단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봅시다. 다른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이런 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요 수직면이 여기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수직면이 원래 중립축에 대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수직변이가 0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원래 중립축 변형이 없다고 하면 얘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요 면으로 이동을 했죠. 수직방향. 수직방향 이동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했어요? 단순히 수직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 보 자체가 세타로 쉬는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던 수직면이 dv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변했어요? 수직면이 dv만큼 이동하면은 오일러 보에서는 이렇게 굽어요. 왜냐하면 중립축이 굽었거든요. 중립축이 굽었다는 게 중요해요. 중립축이 굽으면서 얘는 중립축의 원래 수직인 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립축이 굽었을 때 세타에 대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중립축이 굽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각도를 또 갖고 한번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얘는 회전만 한다고 하면 중립축이 꺾이는 문제로 인한 회전만 한다고 하면 얘는 중립축이 꺾이는 것 더하기 자기가, 그러니까 중립축은 수직 방향으로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가 지가 꺾이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변수가 하나예요. 세타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티모셴코에서는 얘랑 얘랑 다르니까 우리는 세타도 풀어야 되고 수직 변이도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랑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일러 베르누이로 하면은 좀 변형을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랑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엔시스에서는 더 정확한 모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꼭 뭐 얘를 가지고 뭐야 유한 요소 해석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주로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식만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세타라는 게 이 원래 중립축 대비 얘 꺾인 각도인데, 그 꺾인 각도는 X방향에서 X방향으로 진행할 때 수직방향 변이가 얼마나 변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 곡률 얘기하던 거 끝내고 갈게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세트하면은 우리가 세트하니까 잠깐만. 원래 우리 이 축 따라서 dx라고 했죠? 좌표축. 뭐 물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미소변이기 때문에 이거나 얘나 똑같 거의 같다고 봐요. 차이 없어요. 뒤에서 해석할 내용도 차이는 없긴 한데 이거라고 봅시다. 그냥 얘가 dx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서 이거 원래 각도 차이가 세타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세타를 여기다 다시 그려요. 세타를 dθ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dx dy니까 얘가 dx, 아, dx dv니까 얘가 dθ고 그게 똑같이 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식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게 나오겠죠? 그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우리 로분의 1이 뭐였어요? 곡률이었잖아요. 네?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네. 아, 세타 반절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이 변이 사이에 있는 그냥 디세타로 갖다 그었다고 보면 돼요. 여기 dx에 대응되는 만큼. 얘가 dx면은 이만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걔가 세타인데 지금은 각도를 좀 크게 그리긴 했는데 미소각도 미소 변형 기준으로 해보시면은 여기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세타대로 그려보면은 나와요. 여기서 조금 더 그려볼까? 책에 나온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책에서 이걸 세타라고 했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얘를 곡률로 쭉 뽑아가지고 이게 수직축이잖아요, 얘가 이쪽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책에다가 덮어서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까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다음에 이제 오일러 베르누이 볼을 좀 더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식은 스트레스랑 스트레인 관계식이에요. 앞에서 2장에서는 우리가 길이 방향 압축 인장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굽힘에 대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일러 베르누이 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쪽은 압축이 일어나고 아래쪽은 인장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압축이랑 인장에 대해서 여기 밑에 신경 안 쓰고 여기 위치만 놓고 보자면은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죠. 지금 저번 시간에 했고 이번에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얘를 여러 개의 길이 방향 부재들이 쌓여 있는 걸로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판이 쌓여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굽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여기는 끝에 변이가 고정되어 있죠. 지금 굽혔으니까 굽히면서 얘가 이만큼 쉰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얘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얘는 압축이 일어났어요. 원래 대비 얼마만큼 압축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중립축이라고 하면은 원래 중립축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줄어든 거잖아요. 아래는 오히려 늘어났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축에서 X방향 말고 Y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각각이 얼마만큼 변형이 있었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쓰죠, 원래. 그러면 변형률인데 변형률 정의가 어떻게 돼요? 변형률 정의가 여기 화면 끝쪽이라 잘 들어올지 모르겠네.
여기가 x방향이에요. x방향으로 변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로 줄어든 거겠죠. 이쪽은 줄어든 길이, 원래 길이, 원래 길이 우리가 L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델타 X도 원래 L이겠죠. 그럼 이게 변형률이잖아요. 얘를 좀 더 풀어보자면은 로랑 세타를 써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Y니까 여기서 중립축까지가 로거든요. 원래 중립축까지. 그럼 중립축보다 좀 위쪽이면 어떻게 돼요? Y가 풀렀으니까 양수겠죠? 그 다음에 원래 델타 X는 얼마예요? 로 곱하기 세타잖아요. 밑에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다 풀면은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굽힘이 일어났을 때 곡률이 얼마가 되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굽은 걸 보니 곡률이 얼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곡률에서 곡률만큼 기울어진 부재에서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면은 걔의 변형률은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서 이 식으로 얻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식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럼 잠깐 잘랐다 할게요.